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6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을 또 새롭게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 한 주간 그리고 오늘 하루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 생활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덥고 힘든 날씨가 계속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심령을 시원하게 하시고 삶은 또 강건하게 지켜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정말 감동 깊게 보았던 영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단순한 스포츠 영화 아니면 그 테마 음악이 멋진 영화 이렇게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한 번쯤은 꼭 봐야 할 영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이 영화 꼭 보십시오 그렇게 잘 권하지 않는데 여러분 신앙인이라면 이 영화는 한번 좀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불의 전차라는 영화입니다. 1924년 파리 올림픽 동메달 200m 동메달 리스트였고 또 400m의 금메달 리스트였던 에딕 리델이라는 분을 다룬 영화입니다. 원래 이 에릭 리델은요 주종목이 100m였습니다. 그런데 이 100m 결승전이 주일에 열린다는 것을 알고는 그 결승전 출전을 거부했어요. 이 에릭 리델이 영국 대표팀이었는데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빠른 요즘으로 치면 우샤인 볼트 같은 그런 선수였는데 아니 결승에 올라간 선수가 결승전에 뛰지 않겠다? 그러니까 영국 대표팀도 난리가 나고요. 또 올림픽을 주관하는 IOC에서도 스타가 나오지 않으니까 난리가 났어요. 이 에릭 리델은 스코틀랜드 장로교인이었는데 아주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온갖 비난과 조롱을 뒤로 하고 주일에 열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인데 내가 그날에 경기에 나설 수가 없다 해서 100m 결승을
포기했습니다. 그렇게 주일을 지켰어요. 대신 평일에 열린 400m 결승전에 어느 한 선수가 갑자기 출전하지 못하게 되니까 이 에릭 리델이 나서주도록 그렇게 요청을 받고, 단거리하고 중거리는 분명히 뛰는 게 다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400m에 나가서도 그 400m 금메달을 딴 아주 유명한 선수입니다. 이 에릭 리델이 육상선수에서 은퇴한 이후에는 중국 텐진에 가서 장로교 선교사로 사역을 하다가 제2차 세계대전 때 일본군에 억류가 됩니다. 그리고 수용소 생활을 하다가 뇌종양으로 별세를 하셔요. 순교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에릭 리델은 지금까지도 많은 신앙인들, 특별히 선교사님들에게 존경을 받는 위대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저는 그 불의 전차를 보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생각을 하면서 감동 깊게 봤던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복받고 싶을 때 많잖아요. 정말 하늘에서 내려오는 복을 받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복받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돈이 많다고 복 있는 인생을 삽니까? 권력자의 자리에 앉았다고 복 있는 인생을 삽니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사회 속에서 무수히 봅니다. 정말 참된 복을 받는 인생이 되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오늘 이사야 56장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2절 말씀에 보시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또 6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지요.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을 굳이 구분하자면 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느냐 하는 여부가 우선적으로 나타납니다. 안식일이 어떤 날입니까? 창세기 2장 3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정말 안식하게 하신, 하나님 자신도 안식하신 복 있는 날이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네 번째 계명으로, 10계명 가운데 네 번째 계명으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렇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오늘날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기에 정말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어제 주일도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각의 삶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꼭 전염병 때문만이 아니라 잦은 출장 때문에, 아니면 가족 모임 때문에, 아니면 여러 가지 주변 상황 때문에 예배 드리지 못하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을 현대인들은 많이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도 지켜야 합니다. 저는 금년에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만약에 이런 첨단 기술이 발달되지 않았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 걱정이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흩어져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주셨지 않습니까?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그 에릭 리델 같은 분은 올림픽 결승전에 나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이라 여겼기 때문에
그것을 과감히 포기하는 그런 결단을 내려섰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배자로 안식일을 지켜 주일을 지켜 사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복받는 인생이 되려면 오늘 성경은 두 번째 교회를 정말 깊이 사랑하도록 말씀을 주십니다. 7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 즉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교회 나와 기도하고 교회 나와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 나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을 감당해 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단지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모이는 공동체로서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우리가 깊이 사랑하도록, 진심으로 사랑하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내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곳이고요. 또 성도와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를 천국에 가기 전에 이 지상에 살면서 미리 맛보는 곳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가 응답되고 주님을 닮은 삶을 사는 연습을 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바로 이곳에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곳에 천국에서 누릴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하나님의 성전을 기꺼이 깊이 사랑해야 합니다. 시편 84편 10절에 말씀하시기를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세상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주님의 궁정, 즉 성전에서, 교회에서 한날을 사는 것이 더 낫다 하는 시인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고백으로 교회를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청북교회를 통해, 한국교회를 통해 우리 성도들 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복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지켜 나오시고 또 나와서 이 성전을, 교회를 마음껏 사랑하실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우리 성도들에게 풍족하게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 예배자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성전,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인 교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켜야 할 주일, 안식일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함으로써 이 땅에서 세상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충만한 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간절히 구하는 것들이 예배를 통해 그리고 성전 사랑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넉넉하게 충족시켜 주시는지를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생업의 현장을 지켜주시고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하나둘씩 응답되는 복을 마음껏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전히 확산 중에 있는 전염병이 속히 종식되어 모든 국민들이 안심하고 평안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같이 기도하실 제목을 나눕니다. 첫 번째, 우리 사회의 불안과 걱정, 염려가 빨리 사라지고 평안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수해, 태풍 피해를 입은 국민들과 피해 지역들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가족들을 위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